자, 이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문이 굉장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 제시문 가를 보면 자, 어느 팔레스타인 작가의 쓴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잡혀온 첫째 날 호랑이 이야기와 그리고 열째 날 호랑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화가 나왔는데 이 우화를 해석하는 게 관건이죠, 그죠? 우화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첫째 날 호랑이는 어르렁댔다. 새창살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련사는 호랑이를 굶김으로써 대응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그리면 고기를 주지. 이렇게 됐어. 호랑이는 거절했는데 첫째 날은 그랬다. 근데 이틀째 보통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열흘째 되는 날 배가 너무 고팠던 호랑이는 당나귀처럼 희잉대기 시작했다. 자, 작가는 말한다. 요즘은 조련사도 호랑이도 새우리에서 무대에서 사라졌다. 호랑이는 시민이 되고 새우리는 국가의 수도가 되었다까지 나왔죠. 자, 저 앞에까지는 우화예요. 우화인데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글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데 나는 애쓴다. 나의 존엄성과 인간다움, 깨끗한 영혼을 지키려고 애쓴다. 첫째 날의 호랑이처럼 우리의 새창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내 머리카락이 하얗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나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움, 그리고 깨끗한 영혼.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이게 주장이고, 그 근거는 첫째 날, 자, 첫째 날에 1일째 호랑이. 그리고 열흘째 되는 호랑이를 비교하고 있어. 첫째 날의 호랑이처럼 우리의 새창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새창살을 물어뜯지 않겠다. 자, 그럼 이렇게 되네. 첫째 날 호랑이는 우리의 새창살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열흘째 호랑이는 순응했다 이거.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대로 당나귀 소리를 냈다 이거. 요게 이제 텍스트 내용이고 요랬을 때 나는 첫째 날의 호랑이처럼 내 이빨을 물어뜯지 않겠다. 이걸 물어뜯지 않겠다 이거. 이유는 주장 물어뜯지 않겠다. 근거, 이유는 이미 내 머리카락이 하얗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하얗대요. 그렇다고 열흘째 호랑이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안 되겠대요. 나는 내 영혼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나. 자, 이유가 싸움을 준비한대요. 싸움을 준비할 것이나 동시에 싸움으로 내 영혼이 얼룩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다. 싸움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싸움으로 영혼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 오래 지속된 싸움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비록 그것이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내 영혼이 정오와 어둠의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놔주지 않을 것이다. 자, 싸움은 준비하되 영혼이 얼룩지는 거안 하겠다 이거.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대요. 영혼을 파괴할 수 있대요. 파괴할 수 있고
그것이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이 싸움이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그런 투쟁일지라도 나는 내 영혼이 정오와 어둠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놔두지 않겠다. 자, 이게 제시문 가의 내용이었어요. 제시문 가의 내용은 읽었고,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보면 첫 번째 단락에 히틀러는 박은혜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 종군할 때는 배낭에서 이 악보를 넣고 갈 정도였다. 실제 박은혜의 음악 자체는 국수주의나 파시즘의 정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박은혜의 음악이 파시즘과 상통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그런 해석이 있다. 주장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지금 제시문 나를 단락에다 번호 매겨보세요. 단락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다섯 개 단락에서 주장이 어디 있어요? 주장. 다섯 개 단락에서 주장은 몇 번째 단락이 있어요? 몇 번째?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중에 주장이 어디 있냐고요? 몇 번째 단락에 주장이 있어요? 숙제 안 해왔어요? 해왔어요? 했으면 알겠네. 몇 번째 단락이 있어요? 주장. 다섯 번째다. 주장. 다섯 번째다. 주장. 첫 번째다. 왜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는 지금 첫 번째 단락에 박은혜의 음악이 파시즘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느낌에. 세 번째 단락은 또 뭐 파르지팔의 성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나요, 전부?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 가서 네 번째 단락에서 뭐 무한 선율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사례죠. 다섯 번째 단락에 박은혜의 작품은 물결의 노을 그림에 몸을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다. 자, 개인적인 취향이나 취미, 의심, 비판, 위화감이나 저항, 감정을 일단 젖혀두고 말하자면 물 주체, 물아의 경지에 나아가 거기에 몸을 싣고 크나큰 물결의 노을 그림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박은혜의 감정과 감명과 도치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 그런 만큼 파시점에도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 박은혜 작품이 파시점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결의 노을 그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 물결의 노을. 요거죠?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결의 노을님,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이것도 내용적으로 파르지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세부적이고 디테일적인 거죠.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박은혜의 음악 자체가 파시즘 정서와 상통한다라고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먼저죠. 일반적인 진술이 먼저죠. 일반적으로 박은혜의 음악은 파시즘과 상통한다. 이게 주장이고 이게 Q가 되고 주장. 그럼 근거 P가 있을 거다 말이야. P. 뒷받침하는 근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중에서 아까 봤던 이렇게 해서 요게 두 개 같은 거고 요 두 개가 같다는 거 느낌이 올 거고
그래서 어떻게 같은데? 그랬더니 내용적인 면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상통하더라. 두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통하더라. 형식적인 측면이 뭔데? 그랬더니 여기서 박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자. 박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박은의 악극 파르지팔은 중세 성배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자, 성배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은은 자신이 무대 신성 축전극이라고 부른 그의 생애 최후의 악극이다. 성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섞인 식기다. 자, 그래서 파르지팔, 그러니까 지금 성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르지팔에서 성배를 찾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의 언유다 해서 언유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 그것이 성배를 찾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소박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 파르지팔의 모습에 교활하고 신용할 수 없는 유대인이 대비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파르지팔이랑 그리고 유대인이랑 이렇게 대립항이 만들어진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성배 찾기는 절대적 가치 추구와 맥락이 같고 맥락이 유사하고, 두 번째는 자, 파르지팔의 모습과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더라. 이거 대조되는데 그리스도교인 파르지팔은 순박하고 순진한 기독교인이다. 이거 파르지팔은 순박하고 순진한 그리고 소박하고 순진한 기독교인이다. 이거. 반면에 유대인은 교활하고 그리고 신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대비되고 있고, 유대인을 타자로서 배제하고 그것과 다른 그리스도인, 그 다음 아리아인, 독일인의 정체성을 나르시즘으로 강조하는 성배전설이 크게 기여했다. 자, 그럼 이제 파르지팔의 모습은 아리아인이고 또 독일인에 대비되고 그런 유대인들을 타자로서 배제하는 것은 바로 성배 찾기가 기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파시점을 뒷받침한다. 파시점을 뒷받침한다. 악극의 내용이 파시점을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박은의 음악의 네 번째 단락, 쓰인 것이 무한선율이다. 무한선율이란 것은 리듬적, 화성적, 단락의 느낌, 종결의 느낌이 없는 자유로운 선율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 계속 반복된다. 끝없이 파도치고 너울거리며 계속된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물결의 너울이 밀려온다. 이거. 박은의 작품은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음악 형식적인 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박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노을 그림을 문제 삼는데, 노을 그림, 노을 그림에 몸을 맡긴다. 자, 이게 반복되는 반복적 리듬이다. 개인의 취향, 취미, 의심, 비판 이런 것들을 젖혀두고 일단 개인의 취향, 취미, 그 다음에 의심, 비판, 그리고 위화감, 저항 이런 것들은 일단 젖혀두고, 일단 젖혀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물 주체, 물아의 경지로 나아가서 몸을 씻어버린다 이거.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 이게 물 주체, 물아의 상태가 된다.
그것이 박원의 음악에서 감명과 도취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 그런 태도만큼 파시점에 바람직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파시점에 바람직하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사례고 성배찾기의 내용은 파시점을 뒷받침하는 상통하는 것의 사례고 그 다음에 리듬이 반복적인 리듬도 이것을 뒷받침한 사례일 뿐이니까 근거 1, 근거 2 이게 주장 이렇게 되지 않냐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 독해는 됐어. 이제 독해는 됐는데 가에서 볼 때 이걸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평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비교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이 차이점을 가지고 그래서 같다, 다르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O, 나쁘다, X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고. 그것부터 해볼까요? 공통점이 뭐죠? 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악하고 정치적인 성향이죠. 그죠? 여기서 호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작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가. 무슨 우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화. 우화 이야기하고 있고 자 여기서 우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가는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다 이거. 나는 어떻다?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건 음악이고 이건 뭐예요? 우화, 소설이니까. 공통점은 뭐에 대한 얘기다? 예술. 예술이 뭐? 파시점과 상통한다. 예술이 어떻다?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뭐? 자, 그럼 이렇게 되네. 이거 풀이해볼까?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문 가하고 나는 요거는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건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술적인 면에서 공통점이야.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은 가는 저항일지라도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투쟁에 대한 얘기, 저항 투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상통하더라. 파시점과 상통하더라. 어떤 정치체제에 상통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 이거 해석해보자. 첫째 날 그리고 열째 날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날 우리의 새창살을 묻어 떴더라. 호랑이가. 새창살은 무엇을 상징해? 자 오늘 서창살에 집어넣을 거예요. 무엇을 상징해? 상황이? 억압. 부정적인 거? 억압. 당장의 직업 첫째 날이니까 당장의 즉시적 당장의 현실의 억압. 즉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 현실.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물어 뜯는다. 무슨 뜻이야? 저항이죠. 저항.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그 저항을 하지 않겠다 그랬지. 저항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 왜 저항을 하지 않아? 내 머리카락이 이미 하얗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새창살을 물어뜯지 않겠다. 첫째 날 들어가자마자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새창살을 물어뜯지 않겠다. 내 머리가 이미 하얗기 때문에. 무슨 뜻이지? 하얗다. 내가 너무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 이가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뭐지? 여기에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경험 또 지혜잖아. 뭐 보고 할 수 있어? 뒤에 나오잖아.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미 내 머리가 하얗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가 하얗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 이거.
뭘 알고 있냐면 내 영혼이 싸움으로 내 영혼이 얼룩진다는 거. 그거 경계하겠다 이거. 그리고 오래 지속된 싸움은 인간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거. 나 이미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나 알 만큼 안다 이거.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나는 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술의 이게 지금 예술의 예술과 현실의 관계야. 보면 여기 보면 예술과 요거는 현실의 관계. 현실의 관계인데 예술이 그런 정치적 견제에 대해서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당장 저항하지 않겠다. 당장은 곧바로 저항하지는 않겠다. 그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내 영혼이 얼룩진다. 왜? 그 저항하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이 파괴되고 그 미워하는 정오감과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빠지니까 나 그거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대신 나는 싸움을 준비할 거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는 돼 있다. 이거. 싸움은 준비한다. 그런데 조련사의 지시대로 당나귀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의 억압에 대한 현실에 순응하는 걸 말하는데 현실에 순응하지도 않겠다. 이거. 오래된 현실에 순응하지도 않겠다.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거. 차이점은 제시문가는 현실에 적극적 저항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순응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싸움은 준비하겠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여기서는 박원의 음악이 이 박원의 음악이 그냥 파시점과 상통한다 이거. 내용도 파시점을 뒷받침하게 되고 그 형식도 뒷받침한다. 심지어 개인의 취향과 취미, 즉 개인의 뭐요? 주체성이죠. 개인의 주체성, 정체성 그런 거 없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의심과 비판, 즉 비판 의식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저항 정신. 저항감도 없애버리고 저항정신 이런 것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립항이 만들어지죠. 얘는 저항을 하겠는데 어떤 저항이야?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야. 두고 보는데 근데 언제든지 싸우겠다. 하지만 순응하진 않겠다. 이거. 예를 들면 자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왔어. 일제가 들어왔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예술가들이 어떻게 행동했어? 초기에는 어떻게 했니? 새창살을 물어 뜯을 정도로 저항하지 않았니? 그랬잖아. 누가 그랬니? 1910년대 문학작품들이 그랬지. 윤동주, 뭐 이육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초기에. 그런데 그 뒤에 가서 후기에 가서 어떻게 됐어? 변절한 사람들 있잖아.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삭제되신 분들. 아나? 어떤 분들이 그래? 어? 누구? 광수 씨, 다음 또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먹은 거지. 팔아먹은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당나귀처럼 소리를 낸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다시 가봐 이제. 이걸 요구한 걸 보면 평가를 요구했으니까 가의 입장을 취해야 돼. 가의 입장이 옳다 이게. 이게 옳은 것이다. 옳다. 거기서 봤을 때 나는 어떤 거냐? 옳지 않다. 즉 비판을 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라고. 그럼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기준은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준비할 거다 이거. 예술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에 쉽게 순응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어때? 어디에 해당해? 현실에 순응한 예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지. 현실에 순응한 예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시문 수준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시문 또 어떻게 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텍스트의 내용은 이거는 뭐 문학적 성격에 되게 가깝고 문학 작품처럼 보이고 호랑이 해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문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학과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둘의 공통점을 찾아서 평가할 것이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에 보시면 매트릭스 나와 있죠. 그 매트릭스에서 새우리에 갇힌 호랑이 모습은 그냥 첫째 날 호랑이, 열흘째 호랑이 해가지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순응하느냐로 해석을 해내고 자, 이 해석 능력이 중요했고 다음에 주장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투쟁을 계속하겠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제시문 나는 파시점과 상통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용도 파시점에 순응했고 형식도 그와 비슷했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이나 개인의 주체성 또는 비판의식 이런 거 없이 곧장 순응하겠다. 즉 현실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을 찾아내면 거기 제일 하단의 내용 보면 현실과의 긴장감을 유지했느냐 가처럼 나처럼 현실 예술이 현실과의 긴장감을 놓쳐버렸느냐 순응해버렸느냐 그런 단어를 찾아낼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어휘력의 싸움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연습 문제로 여러분한테 준 문제고 제시문은 경희대 2019 인문 체능 문제에서 뽑은 제시문인데 제시문이 굉장히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해석해내면 독해 연습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정리하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